안녕하세요. 저는 게임 마비노기를 통해 인생이 달라진 양현석이라고 합니다. 초중고 때 저는 굉장히 불쌍했어요. 초등학교 때부터 뚱뚱하다고 애들이 놀렸었거든요. 수련회나 단체 사진 찍으러 갈 때도 다른 애들은 친구들이랑 짝지어서 사진 찍는데 저는 혼자 떨어져서 혼자 찍었어요. 중학교 때는 괴롭힌 애들이 제 몸에서 땀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냄새 나는 놈을 찍혀가지고 다른 애들도 놀리더라고요. 친구도 없었고 외로웠죠. 내가 잘하는 거,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몰랐고, 되고 싶은 것도 없었고, 그냥 살았죠. 중학교 때 TV를 보는데 캐릭터가 양털을 깎고 있는 게임이 주간 게임 1위라는 거예요. 캠파이어 피우고 뭐 가로등 치는 게임 1위라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시작해봤어요. 그리고 이게 제 인생을 바꿔주는 게임이 됐죠. 마비노기라는 게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. 이 게임 별명이 3D 아바타 채팅 게임이거든요. 게임에서 대화하고 놀다 보니 게임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. 실제로도 많이 만나서 놀았어요. 그렇게 놀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같이 재밌게 놀수 있는 애구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. 학교에서는 제가 너무 불쌍하고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마비노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, 잘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.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게 생기니까 와 이것저것 막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. 공모전도 도전해서 상도 타보고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호주 워킹홀리데이도 한번 가봤어요. 게임에서만 보던 사막도 진짜로 가보고 텐트 치고 캠핑도 해보고 심지어는 하늘을 날아보기도 했어요. 아 정확히는 떨어지고 있었네요. 마비노기에게 굉장히 고마워요. 게임을 통해서 제가 바뀔 수 있었고 또 엄청난 세상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. 고마워요, 마비노기.